자, 출발. 맛배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세게. 요래 요래 요래. 이번에 알게 모르게 외국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미국에서 오신 거예요? 아, 거긴 아니고. 아, 저기 두 명하고. 아, 그럼 저 총각은 누구랑 탄 거예요? 아, 여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거기 앉아서 본인이 여자 다섯 명 데리고 온 것처럼.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이거. 우리 미국 사람 조심해요. 무서운 오빠. 넘어가서 우리 하얀 나시 아가씨. 아우, 웃지 마요. 정들어요. 안 그래도 제 이상형인데. 겨드랑이 깔끔한 여자. 그 옆에 두 분이 같이 타실, 두 분 다 170 넘죠? 그죠? 어, 진짜 둘이 같이 다니면 웬만한 남자들은 헌팅도 못하겠다, 야, 무서워서. 둘 중에 좀 하나라도 작아야 만만해서 좀 어떻게 말이라도 걸어볼 텐데. 운동선수예요? 아, 맞아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모자 쓴 언니도 운동선수예요? 아, 여기 다섯 분이 다 일행이에요? 말 안 한다고요? 알았어. 나 이제 치마 안 봐줘. 후회하지 마요.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그냥 얘기할래요? 굴르면서 얘기할래요? 테니스? 아, 어, 어쩐지 다 미인이시더라. 누가 제일 큰 언니예요? 아, 우리 치마 언니가 제일 큰 언니예요? 아, 근데 여기 두 분은 여기 깜장색 위아래형이랑 요 깜장 원피스 언니 누가 봐도 테니스 선수인데. 아니, 요 세 분은 테니스를 실내에서만 치셨나. 아니,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요. 그리고 넘어가서 그 옆에, 아, 이 끝에는 짜증나게 커플들만 앉더라. 무슨 커플 전용석도 아닌데, 누가. 커플들은 그냥 겁나 세게 그냥. 여자친구가 힘들어하는데 그게 다리로 그렇게 땡기면 여자친구가 더 힘들까 안 힘들까. 손으로 잡아줘요. 손으로. 싫어요? 알았어. 그럼 여자친구 떨어뜨리지 내가. 빨리 손으로 잡아줄 때까지 튕길 거야. 아, 싫다고? 알았어. 누가 이기나 보자. 에? 누가 이기나 보자. 이 커플이다. 이래도 안 잡아줘? 이래도? 이래도?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후진국 소리 듣는 거야, 그냥. 아니, 자기 여자친구를 사랑할 줄 몰라, 그냥. 그냥. 모르면 배워. 여기 봐봐. 야. 러시아. 걸프렌드 캐치. 그렇지, 봐봐. 어, 저 오른. 야, 아, 나 진짜 얘 왜. 무슨 러시아 비보이야? 야, 뭐야. 그 옆에 남학생이랑 지금 둘이 배틀 붙은 거야? 안녕하세요. 전 코리안 비보이입니다. 배틀 한번 뜨시죠? 저의 춤을 먼저 봐주세요. 아니, 나 진짜 둘이 이렇게 알콩달콩한데 그냥 이렇게 잡아줘. 이게 사랑이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사랑해요? 사랑하면 좀 잡아줘요. 아니, 그건 겨드랑이 냄새로 지식시키려고 하는 거고. 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밑에를. 그렇지. 아니, 거기 말고 중간 정도를. 그렇지, 그래, 그렇지. 그렇게 그 안전벨트를 채워줘야지. 이게 사랑이지. 아주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되겠다. 얼마나 만났어요? 1년? 맥도도 알아서 헤어지겠냐, 좀 있어. 뭘 아니야, 1년 만났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 이제. 아니, 여기 테니스 언니들이 이렇게 이쁜데 여자끼리 몰려다녀요. 그럼 남자 좀 데리고 오지. 어? 아, 원해? 야, 그럼 좀 두 명, 세 명 좀 떨어져 앉았어야지. 다섯 명이 조금 더 있으면 남자들. 어, 아, 오, 아, 그 사이에 내 한 명 꽂아줄게.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만 기다려. 아니, 진짜
남자 다섯 분 다 이쁜데 소개시켜줄 남자가 없네. 없어요. 어, 오른쪽에 봐봐. 커플이지. 커플이지. 아, 여기 남자 두 분이 탔어요? 아, 자꾸 외국 사람인 척 하지 말고요. 한국 사람이죠? 근데 여기 모습이 지금 딱 봐도 저 언니들보다 작아 지금. 여기 외국인이지. 없어.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아들들을 소개시켜줄 수가 없잖아. 에이, 그, 또 너무 영약. 그 일행 아니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잡아준 거예요? 어, 매너 있다. 월미도 누구랑 오신 거예요? 네. 여기 커플? 아, 이렇게 셋이 왔어요? 여기 둘이 커플인데? 와, 진짜 눈치 없다. 아, 얼굴이 되게 멀쩡하게 잘생겨가지고. 몇 살이에요? 31. 여자친구. 없죠? 기다려봐요. 내가 잘 아는 테니스 선수 소개시켜줄게요. 혹시 겨드랑이 깔끔한 여자 좋아해요? 근데 하얀 나시 언니가 싫은가 봐. 되게 인상 써, 저 언니와 그냥. 근데 하얀 나시 언니가 더 클 것 같아, 저쪽보다. 이 언니가 소개시켜준다 그랬더니 인상을 써, 일로 와. 간다, 테니스! 인상을 써? 아뇨! 아, 나 저 러시아, 으쌰스까 저 러시아. 아니, 쟤네 왜 저래, 러시아 저. 아니, 저 러시아 미치겠네. 자전거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있네. 어머? 합체를 해? 러시아, 릴렉스.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어? 우리 미국, 아, 저기, 테니스 선수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그 옆에 미국 아가씨나 좀 잡아줘요. 그 아가씨나 좀 챙겨줘요. 떨어지잖아. 아까 잘 잡아주더니 왜 또 이제 와서 안 잡아주고 있어? 왜 갑자기 안 잡아? 설마 그 아가씨 얼굴 보고 안 잡아줘? 아니지? 이쁘게 생겼네. 아, 누가 저 아들 좀 웃겨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표정이 너무 심각해. 야, 어디 튀길 수가. 아니, 좀 가만히 좀 있어 보라고. 그 러시아 옆에. 그 주대인 총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 망신 시키지 마. 그냥 저 외국 사람이 이런 한국 사람이 떨어지면 용서 못해. 알았지? 우리 테니스 아가씨들. 아, 나 이 러시아 때문에 튀길 수가 없네. 야, 한국 사람들 옆에 그 러시아 형 좀 도와줘. 도와줘. 그래. 좀 말려. 이 테니스 누나들 좀 튀기게. 그렇지, 잘한다. 아니, 누가 웃어. 야, 네가 떨어지면 어떡해. 아, 나 진짜 돌게. 너 러시아 자꾸 우리나라에서 진상 튀고 있는데. 난 너네 나라 가서 빨개 먹고 뛰어댕긴다. 어머? 야, 네 여친을 챙겨야지 또. 야, 이 새끼 뭐야. 여자친구 캐치, 걸프랜드 캐치. 야, 여자친구 버렸어. 아, 여기 지금 괴롭혀야 되는데. 여기 테니스 언니들 좀 괴롭혀야 되는데. 이 여친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아주. 자, 고생들 했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이제 정리하라고요. 짧은 만남 짜릿한 순간 마지막. 아, 나 저거 진짜 러시아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진짜. 얘 때문에 어떻게 세게 할 수가 없어 저거 그냥. 아니, 말이 봐도 통해야 어떻게 하지. 안 돼, 여긴 살살. 우리 콧구멍은 세게. 마지막은 우리 22살이나 괴롭혀야지. 반대쪽에 있으니까 저기서 떨어지진 않겠지. 러시아가 이리 와요. 마지막은 우리 하얀. 오?
어? 그 오빠한테 관심 있었구나. 너 때문에 그 오빠 지금 만져서 다리 풀렸잖아. 안녕하세요. 절 받으세요. 아가씨 절 받으세요. 인사 대신 절로. 왜 또 거기 러시아고 이민가? 그리고 와요. 셋만 셀 거예요. 하나, 둘. 절 받으세요. 아, 나 이 오라버니 미치겠네. 아니, 저는 어디 절에 가서 해요. 아니, 왜 여기서 108배라고 있어? 절 받으세요. 아니, 무슨 전생에 천배하다 죽은 귀신이 붙었나. 뒤에 좀 바지 좀 올려요. 빤스를 내리든가 그냥. 그 옆에 있는 아가씨 보고 웃잖아요, 지금. 우리 화이트 엔젤. 아, 이 아가씨들 힘 세네. 아, 좀 남자한테 좀 버텨봐요. 그 아가씨, 이쁜 아가씨들 좀 괴롭히게. 아, 나 진짜 오늘 남자들이 문제야, 남자들이. 절 받으세요. 아가씨는 소중하니까요. 절 받으세요. 아, 나 미치겠네, 이 조가. 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래, 그래. 오지 마, 오지 마. 거기 있어, 그냥. 요 아가씨들 좀 한번 떨어뜨리게 그냥. 이 아가씨가 저 108배 아저씨 가니까 또 저 깜장색 오빠한테 접근하네. 어? 좀 잡아줘요. 아니 지금 저 섹시하게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좀 잡아줘요. 아, 나 이 아메리카 밀지 마. 우리 아들 표정 더 진지해. 아들 기다려봐. 아저씨가 자리 넓혀줄게. 아메리카 나이트 나이트 고고싱. 그렇지. 마지막. 아, 나 또 러시아랑 108배랑 만났지 또. 러시아도 절 받으세요. 야, 그 러시아 다리는 왜 잡아? 야, 러시아를 왜 올랐대? 야, 불 꺼줄게. 아, 나 이 변태들 진짜. 야, 여자친구 뺏겼어. 어떻게 사람들이 저기만 가면 이상해지냐. 자, 여기까지만. 마지막 우리 성격 좋은 테니스 아가씨. 나중에 이렇게 많이 오지 말고 친한 친구랑 딱 둘이만 와요. 알았죠? 오빠가 부킹에서 파킹까지. 알았지? 아주 그냥 떨어지는 여자 다 가, 아, 떨어지는 남자 다 가실 거예요. 알았지? 너무 많아요 지금. 탈 때 그냥 타지 말고 남자들 많이 탈 때 타란 말이야. 그 정도 눈치 있어야지 그냥. 자, 타느냐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리실 때 문 열리면 타셨던 반대쪽이에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 Have a nice day.